이렇게 에어매트 써주셔도 되겠다. 아니죠. 그거는 어허 아트원의 황제 차박 그 전동 침대 시트가 있는데 여기다 에어매트를 깔자는. 자, 안녕하세요. 미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저 오늘 날씨 진짜 100점이에요. 비가 밤사이 온 것 같아요, 신피디님. 맞죠? 예,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 출고되는데 손님께서 그랬어요. 매일 똑같은 영상 찍는다고 해서 좀 나름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두 대 차량 출고되는데 이렇게 외장 쪽 보이시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은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BP 차량은 자, 이쪽 면에는 안 보이죠. 반대쪽에 어닝이 달려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두 대 각각 실내 쪽도 틀려요. 틀린 부분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신피님 이거 어닝 피는 거 할까요 말을까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싶어. 할 거야.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고 어닝대는 앞쪽으로. 그리고 자주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자, 어닝 이렇게 내립니다. 역시 세워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빼서 요때 차체에 기스 나면은 안 되죠. 기스 안 나게 차분히 내려주시고 이렇게 대를 연장시켜주고 반대로 돌려주고 역시 어닝을 펼칩니다. 왜냐? 저는 자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또 이렇게 사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닝 때문에 사신다는 분들이 또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햇빛 가린 상태에서 무조건 또 돌려주면은 언제까지 텐션이 딱 쓸 때까지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역시 앞쪽으로 이 상태에서 어닝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1분 좀 더 걸렸나 심표님? 네, 충분해. 괜찮아요. 우리 유튜브 뭐 제가 뭐 한 20분 이상 안 하니까 충분하죠. 자, 본 차량 어닝 장착되어 있는데 실내 쪽도 궁금하시죠? 실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 또 손님 옆에 계시니까 말을 못하겠네. 매번 똑같은 소리라고. 보이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보조 모니터, 이렇게 유튜브 실행 전인데 화질 정말 깨끗하네요. 맞죠, 심표님? 네. 예,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배는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코튼 베이지다. 리문 시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2열 쪽. 2열 쪽이 또 나름 멋있어요. 왜? 이 사이드 어닝을 헌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분은 그럼 야유에서 어닝을 피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아, 분위기를 내겠다 할 경우 2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를 한번 비춰주시죠. 자, 어떠신가요? 현재 2열에 운전석, 조수석 모두 스위블링 회전 시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3열은 순정 시트 그 상태죠. 맞죠, 심피디님? 즉, 뭐, 우리 그 커피숍 가면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까? 4명이 마주 볼 수 있는 카페 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밟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봤습니다. 이쪽부터 앉을까요? 3열. 자, 3열에 독립 시트 앉아있고 지금 제 키가 173, 이렇게 성인이 4명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죠. 물론 테이블이야 이동식 테이블 딱 놓으면 되고요. 맞죠? 예, 카페네요. 카페 말 그대로. 예, 그리고 또 운전 시에, 즉 장거리 운전 시에 뭐 4명이 타고 간다 하면은 이 3열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쫙 올려서 또 등판 각도 조절 되니까요. 이렇게 거의 이 상태에서 우와 편하게 갈 수 있는 모드 됩니다. 물론 2열에 승차할 경우는 당연히 앞보기 해야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간다는 건 위험하죠. 심피디님 이쪽으로 한번 돌아주실래? 뒤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왜냐, 자, 앞쪽보다 뒤쪽에서 제가 이렇게 시트를 뉘울게요. 그냥 오, 이렇게 에어매트 써주셔도 아니죠. 그거는 어허 아트원의 황제 차박 그 전동 침대 시트가 있는데 여기다 에어매트를 깔자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뒤쪽에서 앞쪽 비춰주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시동 상태입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2열에 회전이 되니까 넓은 레그룸도 되고요. 딱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는 저기 바닷가 발 딱 올려놓고 뒤보기. 예, 꿈보다는 현실. 근데
바닷가는 안 보이고 신PD님만 보이네. 자, 어쨌든 이렇게 회전 시트 9인승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9인승 시트를 유지를 했죠. 뒤에 싱킹 시트 붙여주시죠.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2223 9인승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2열의 스위빙 회전 시트만 하면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하이리무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높은 공간감. 맞죠? 바지도 갈아입을 수가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고 역시 무시동 상태 드라마 좀 있으면 월드컵 경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뭐 실시간도 많이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비춰주시죠. 센터 쪽에 이렇게 센터 등이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페인팅인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샤무드와 잘 어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정말 보면 볼수록 예쁘죠. 자, 본 차량은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본 차량도 승용 9인입니다. 물론 업무용 9인승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했죠.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일체형 사이드 어닝과 이렇게 회전 시트만 하니까 말 그대로 움직이는 카페가 된 것 같은데 자, 본 차량 404번에 그 작업 내용을 올릴 거고요. 옆에 차량 405번도 다른 내용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자, GV404번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에 회전 시트만 했다고 그리고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했다고 그랬죠. 과연 그러면 ABF 차량 GV405번인가요? 405번 차량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정 차량에 좀 포스는 있어요. 나름 유리마커팅 딱 해놓으니까 깔끔해요. 그리고 상부에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주행 영상 다시 첨부합니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재질이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되어 있다고 매일 설명했다고 손님이 아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쨌든 본 차량 차주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 틀리게 유튜브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사실만 주로 보여드리는데 맞죠 심피디님? 본 차량 부산으로 갈 것 같아요. 자 1열 쪽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심피디님. 자 앞차와 다른 점도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선택을 했고 당연히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 뭐 쿠션 장착되어 있고 요즘 거의 대부분 하는 냉온 컵홀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손님이 벌써 떠날 준비를 했네. 우리가 온에다 해놓자고 온에다 그죠? 뜨겁게 한 번 두 번 누르면 온 상태가 유지가 되고 커피 남은 게 아마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냉온 컵홀더 뭐 겨울에도 여름에도 빛나겠죠. 그리고 핸들 순정 그리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그레이 그레이 영어 좋다. 톰 그레이 다 영어네. 자 1열 쪽은 앞차하고 틀린 게 목 쿠션 그리고 냉온 컵홀더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2열 쪽부터가 틀려요. 2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비춰주시죠. 2열의 바닥 자체가 색깔이 틀리네. 코튼 베이지와 요트 바닥의 그레이 컬러가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쪽은 이렇게 회전 시트 스위블링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운전석 그 시트도 스위블링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시 몸을 받쳐야 됩니다. 신발은 텐디 사이즈대 밟고 올라가고 딱 이렇게 앉아 있을 때 173cm의 성인이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아트포켓에 리모컨 딱 놓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본 시트는 그냥 시트가 아니죠. 아트원에 손 좀 봤죠. 살짝 손본대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 기능이 한 레바로 전후 또는 좌우 잘 되네. 전후 좌우 이동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인데 언제 나오려나.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자,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되죠. 이렇게 회전 시트 우리가 꿈꾸는 D복 일명 뭐 뒤에 탁 테일게이트 열면 바다가 보인다든가 상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회전 시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해요. 뭐 이것도 역시 아트원의 특허 출원된 상태고요. 이 회전 시트가 요즘에 상당히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심피디님. 근데 자꾸 금액이 올라요. 부품 금액이. 맞아요. 즉 모비스라고 하나 부품 금액 순정 부품을 쓰기 때문에 그 부품이 올라가니까 자꾸 소비자가 올라가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값어치가 있으면 뭐 구매 되겠죠. 자 그리고 뒤쪽도 한번 앉아봐야죠. 늘 설명하지만 자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
자, 어떤 시트가 올라가느냐. 오, 릴렉션 시트가 올라갔네요. 요즘에 릴렉션 시트 인기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심표님. 그죠? 릴렉션 시트는 뭐, 승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버튼이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 가운데 버튼 사진 찍어갖고 첨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쫙 올라간 상태, 발이 뜨죠? 뜬 상태에서 또 발을 또 회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방지게 쫙 뻗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전동 침대시가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가능하죠. 자, 앞으로 살짝 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발을 쫙, 어우, 너무 편타. 이 상태에서 등판 또 뒤로 살짝 넘기고. 자, 이 상태에서, 어, 모니터도 너무 큰데, 쫙, 아, 자고 싶어. 자, 아니, 의전용 시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면은. 예를 들면, 운전석 뒤쪽도 회전을 했다 하면은, 뒷자리에 두 명이 딱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안전벨트는 당연히 3점씩 쫙 매줘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앞에 모니터 영화 한 편 딱 보면서, 장거리 가면은 운전하는 사람만 죽지. 자, 어쨌든, 릴렉션 시트, 그리고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카페 분위기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는 말 그대로 차박시에 최고죠. 최고라는 것도 한번 뒤쪽에서 보여드리고 하고요. 상부쪽도 전체적으로 비춰주고 두 대 다 베이지 컬러로 했네요. 베이지 컬러로 했고 센터 사이드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색상의 변화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곱 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난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아톤의 큰 자랑인 모니터, 대형 모니터, 29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기타 등등등인데 이거 설명을 하면 힘들어. 어쨌든 무시동 상태에서도 딱 본 버튼만 누르면은 3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 내장되어 있고, 아, 이 정도로면은 뭐 카니발이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카니발만 탄다 하고 지금 아트원의 사이드 어닝,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감이 된 거 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후속적으로 가서 설명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우리 손님이 매일 똑같은 영상 찍는다 해서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실만 전하니까요. 예. 자, 상부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 정말 예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이제는 많이 알까요? 사람들이.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출고되면 그때 알겠죠.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셔터 썬팅 필름 비반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왼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번호 다 나왔어? 번호 나와도 괜찮아요? 손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번호 나와도, 번호 보여드려, 그냥. 어쨌든 후속 쪽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상부 쪽부터 가죠.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리고 아트원 이중구조 현역 컴플라인드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똑같은 설명인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있는 주름식 커튼은 지금 멀리서 비춰봐. 이만큼이 가려지는데, 아트원 허니콤블 라인은 완벽 개방. 뭐 가려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그 말도 똑같네. 그리고 자, 옷걸이는 틀려. 옷걸이 색상이 이건 원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옹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아트원 마크가 딱 찍히는데, 아트원 마크가 찍히려면 그 정도로 상품성이 있어야 돼요. 맞죠? 다들 원목 예쁘다고 그러는데 뭐 옷걸이 용도 또는 수건걸이 용도로 쓸 수가 있죠. 언제? 캠핑 시에. 그리고 아트원에 자랑하는 바로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버튼 한 번만 짱 누르면은 뭐 자기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 사이에 트렁크도 보여줘. 시간 없어. 전기 장치가 안 돼 있고 용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판이 짱 내려간 상태. 자, 이때는 늘 설명하지만, 어? 등판이 뒤로 너무 뉘었는데 왜? 아까 릴렉션 시트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앞쪽을 반대로 뒤쪽을 딱 눌러주면 시트가 수평이 되죠. 수평이 돼도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엇박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버튼을 딱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 정말이지, 완벽한 수평이라는 건 수평계를 갖다 놔야 돼, 여기다가. 그리고 언더 서포트 역시도 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 2열이 뒤로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 더불어 팔걸이. 팔걸이를 헤드레스트, 베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키 작은 아이들은, 하지만 우리처럼 키가 170 이상이 되는 분들은 헤드레스트를 쫙 빼주고,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 꼽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베개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시트 설명 드렸겠지만 전체의 길이는 1900까지 연장이 되고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은 이 시트가 앞쪽으로 가면서 테일게이트가 닫힌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본 차량은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가미된 6인승 황제 차바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꼬리 텐트 즉 침대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리어 텐트만 가져도 충분히 차박을 할 수가 있고 추후에 어닝이 필요하다 하면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추가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출고 두 대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GV404번 차량은 보시는 손님들 오셨네. 보시는 것처럼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뒤에 있는 405번 차량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으로 황제 차박 6인승으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카니발이란 하이리무진한 단순한 차량보다는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향 존중 마찬가지로 주머니 사정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선주문 차량들 신동에 계속 입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신의 손으로 다 됐죠. 이제는 똑같은 차량 동일한 작업들을 계속 해온 우리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은 다 이제는 신의 손이 됐습니다. 왜냐? AS가 없어야 되니까요.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AS가 많이 없다는 것이 고객님들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심표희님.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손님 차 찾으러 오신 거예요? 네, 두 대 다 해요. 아, 오늘 네. 와, 오늘 다 멋진 차들 출고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